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네, 오늘은 오른손을 셔플 패턴 기억나시죠? 셔플 패턴을 연주하면서 조금 쉽지 않으실 수는 있는데 너무 좋은 손발의 독립 연습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것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오른손 셔플 패턴 뭐였죠? 1, 2, 3, 1, 2, 3, 1, 2, 3, 1, 2, 3 이었습니다. 하지만 1번은 다운스트로크, 3번은 업스트로크였죠. 네, 그래서 이걸 꼭 지켜주셔야 되고 하시면서 1과 3에 손이 들어가는 건데 손발이 1, 2, 3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왼손과 오른발이 1, 2, 3에 네, 손발발을 1, 2, 3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 하이햇이랑 어디서 만나죠? 이렇게 만나죠. 쿵, 아, 손, 발, 발에서 치, 아, 트. 같이 하면 조금 빨리 하면 오늘 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연습하기 좋은 거라서 꼭 소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두 번째는 손, 발, 발을 바꾸는 겁니다. 발, 발, 손으로. 오른손 똑같이 1, 3번의 셔플. 조금 빨리 하면 세 번째는 오른손 셔플 유지하면서 왼손과 오른발은 발, 손, 발, 발, 손, 발. 손이 2번에 오죠? 같이 하면 이어서 해볼게요. 손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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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발발 하고 발발손, 발발손, 발발손도 하고 발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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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손발도 하고 그러면 제가 셔플을 유지하면서 이걸 가지고 조금 놀아볼게요. 어떻게 들리나 보세요. 셔플 리듬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놓으셔도 되고 하프타임 셔플 기억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재밌게 놀 수 있지만 이 연습은 꼭 이 패턴을 사용한다기보다는 좋은 훈련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연습을 따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럼 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